목을 맺는지 보이시죠? 중국식 멈출 수가 없어요. 멈출 수는 없는데 멈춰져요. 이게 멈출 수는 없는데 멈춰지게 돼 있어요. 왜? 구조상 오래가 뛰는 구조가 아니야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신짓하죠 지금. 아직도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또 관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계속 등신짓하고 있어요. 미국이 그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여전히 감을 못 잡네. 야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아까 무하마드 물으시는 것처럼, 응? 날라갈 수 있다니까. 이렇게 감을 못 잡다니. 계속 지금 봐주고 있는데, 미국이. 인내를 하면서. 1년 동안 봐줬는데, 이게 감을 못 잡는 거야. 그러고서 중국한테 연락이 터지고, 일대일로에 돈 쏟아붓겠다. 이런 새소리하고. 일대일로에 돈을 집어넣는다는 소리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수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거야. 중국이 살진 못해요. 조금 더 연장하는 거. 왜? 중국이 지금 혼자 자기 돈 쏟아부으면서 허허거리고 있는 걸 우리가 돈을 대주는 거거든. 근데 우리가 총 40조씩 막 준다고 하는데 저 돈을 주는 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? 아니죠? 배짱 있으면 돈 줘보라 해. 그러니까 저거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. 에버는 양의 각서예요.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해. 한건 아니야. 근데 만약에 진짜 저 돈이 움직인다? 와, 그때는 얘기 달라져. 철강 강대 지금 면세 해준다고 했죠?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. 이번에 철강 면세 조건이 뭐예요? 반중하면 해줄게. 반중하면. 반중 안 하면 관세 올리는 나예요. 문재인 정부 지금 반중해야 돼요. 할수 있을까? 못하면 정권 내놔야 될것 같은데. 네. 근데 미국이 대놓고 하잖아요. 여태까지 말을 빙빙 돌렸다. 이제 너희 전, 너 반중해. 이제 얘기하잖아요. 좀더 가면은 그럴 거예요. 반중 침미해까지 안 되는 얘기할 거예요. 지금 침미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반중하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응? 이 정도까지 얘기도 못 알아듣고 바보죠. 이게 중국에 있을 때 8개 군부 나서 나온 아이디어예요. 네, 중국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. 중국에서. 중국에서 원지를 존나 보죠. 일대일로 투자 이렇게.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 은행, 수천억의 중국판 파이시티 이런 것들이 다돈 대준 프로세스거든요. 우리 은행, 중국 정부 전인대의 질적강자 강조 이게 한 13페이지가 나오더라고. 이게 왜 나와 우리나라에? 우리 은행이 중국의 전인대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거예요. 빨갱이야? 이거죠. 물론 여기 얘들 10년 달력에 김일성과 김정희와 그래놓고 했죠.